오늘 함께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서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홍콩하고 관련돼서 대 우리가 홍콩하고 중국만의 관계만 볼 수는 없고 미국하고 관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중 관계가 지금 난타전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중국도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바로 붙여서 미국이 추가 관세 또 때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기업 소개령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 다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법 규정이 있다. 과거에 진짜 적성국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버리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랬더니 그거는 뭐 위법이다 뭐 이러고 떠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같으면 학교도 남을 사람 같거든요. 요즘 봐서는 미중 사태가 지금 어디까지 갈 거로 예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가면 진짜 우리는 그건 직접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그거를 지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지금 미중 간의 최근에 그 난타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들은요 이 경제적 이익이 없더라도 뭐 보통의 비즈니스 일반인들이 같은 이익이 없으면 그것은 실행하지 않는데 네. 정치인들은 경제적 실익이 없더라도 자기 정치적 이익이 있으면 그 무조건 실행하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미중 간의 관계에서도 보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지금 관세 추가 인상이나 시진핑의 똑같은 이제 그런 현상은 사실은 고수도 칠 때 하는 열고가 아닌가. 열 받아서 서로가 이제 질러버리는 네, 네, 네. 이런 현상이 다 이제 양쪽 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네.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미중의 무역 전쟁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이 미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무역 전쟁에서 넘버 투인 나라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하고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작년 7월 달부터 금년 7월 달까지 이게 중국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이 무역 수지 흑자 1000억 줄이라고 그랬는데 네.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는 500억 달러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하는 것은 이 무역 전쟁으로 그냥 시비 걸고 기술 전쟁으로 목을 조르고 네. 그리고 돈을 털어가는 것은 이건 금융 전쟁에서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상품이 국경을 못 넘으면 군대가 국경을 넘는다. 네. 지금 미중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무역전쟁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압력을 넣었지만 성과는 하나도 없었다. 네. 근데 거기에 지금 ZTE, 이 하웨이, 그리고 네. 최근에 보면 중커슈광이라는 슈퍼컴퓨터 회사. 네. 이 기술 제재를 이미 했고, 근데 네. 기술 제재도 이것이 이 미국 내의 문제 때문에 하웨이에 대해서 수출 중단해라 반도체. 네. 그러다가 90일 연기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도 완벽하게 통제가 안 되고 네. 그리고 환율 조작국 지정을 이번에 하긴 했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할 때 보면 교역촉진법하고 종합무역법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 지정한 것은 2015년에 교역촉진법을 한 게 아니라 88년 거의 30년 전에 있었던 종합무역법으로 지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역촉진법을 하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요건이 안 맞으니까 종합무역법으로 이것을 제재를 해버리니까 그게 제재 수단이 양국이 협상을 한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력을 넣어서 환율을 절상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환율 조작국 지정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 조작, 여러분 카드는 이게 보여주지 않고 갖고 있을 때 폐지, 그걸 까버리는 순간에 카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의 카드는 트럼프가 너무 성급하게 액션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것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놓고 보면 이것에 가는 방향은 이게 금융전쟁에서 승부를 내기 위한 이제 단계로 들어와 있고 네. 지금 무역전쟁에 있어서는 저것은 결국 밀당이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얼마를 손해를 볼래 하는 건데 사실은 무역전쟁에 있어서도 이미 7차 회담 때 미국의 요구사항은 천억 불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라고 그러는데 7차 회담 때 앞으로 6년 동안에 1조 2천억 달러를 수입을 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제로 만들겠다고 중국이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역수지 흑자 문제는 저건 이제 클리어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네. 계속적으로 중국이 미국이 요구를 하는 것은 바로 기술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문제고. 그런데 네. 그것에 이제 목을 지는 것의 시작이
이번 한율 조작 과정. 제가 보니까 드디어 이제 금융 역할을 빼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홍콩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상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래도 좀 우리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타격이 오니까 기간이 뭐 어느 정도 이내에 좀 타격이 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장기화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중의 관계에서 그 보면 환율도 그렇고 무역전쟁도 그렇고 이걸 놓고 보면 트럼프 지지율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중국이 환율을 저걸 7 이상으로 올린 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 그러면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싸움에서 이 트럼프가 무리수를 뒀다는 거죠. 네.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다시 협상 재개하고 잘해보자고 했는 거기서 그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트럼프의 표박 관리를 사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농산물을 사주라. 그래서 중국이 1년에 콩을 한 9,300만 톤 정도 사는데 네. 과거에는 한 63% 정도를 미국에 사다가 네. 무역전쟁 터지고 나면서 작년에 1,600만 톤으로 확 줄였습니다. 네. 대폭적으로 줄였고 금년에도 한 50% 줄였는데 그래서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매출액이 반토막 났으니까 이것을 이제 올리는 방안으로 이제 하웨이 제재를 조금 풀어주는 대신에 네. 이 콩을 더 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시진핑이 제안한 것은 작년에 1,600만 톤 샀으니 금년 2,000만 톤 산다 20% 네. 올려서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이 나면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본에 채 사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걸 네. 더 이제 푸시하고 싶어서 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중국을 더 이제 고독스럽게 만들려면 네. 그때 대만 카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 22억 불어치 무기를 판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 차이나 팔리시, 그래서 수교 이후에 건드렸죠, 그거를 이제 파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대만 문제는 우리가 일본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똑같은 문제라고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중국은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을 안 사겠다. 네. 완전 스톱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안 산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표밭에 이제 치명적인 고춧가루를 뿌린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더 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게 환율 조작국 지정을 갖다 때린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은 환율을 7.1까지 올려버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기다 5% 이번에 다시 이 보복 관세율을 올린 거고 네. 또 중국어 마찬가지로 거기다 올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이제 그 최근 작년 G20, 금년 G20 오사카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놓고 보면 그 본질을 놓고 보면 트럼프 지지율이다. 트럼프 지지율을 올리고 선거를 위한 전략에서 네. 서로가 밀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조치를 내거나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트럼프가 훨씬 초읽게 몰린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중국이 하나 발표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환율 조작국 지정 뭐 5% 인상을 그대로 이제 액션 해버린다는 거죠. 네. 정말 그것은 뭐 그 미국의 이해관계자, 중국의 이해관계자 또 그 수많은 그 서플라이 체인상 있는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미치는 건데 네. 그거를 정말 하루 저녁에 하루 만에 이것을 액션할 만큼 그렇게 심사숙고했고 그 고려했겠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 뭐 농담처럼 말씀을 했지만 열고를 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네, 그러면 좀 장기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무역전쟁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러면 한 50에서 60 정도 양보하면서 시간을 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휴전이나 정전을 하는 것이고 네. 이것이 끝이 나려고 하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 기술 이전 문제하고 네. 이 산업 보조금 문제를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 전쟁의 끝을 절대로 스톱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미중 전쟁은 짧아도 3년, 길면 10년에 18년 같다. 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문제는 그것은 사회 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그 국유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네. 첨단산업, 중후장대산업, 핵심산업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중국은 보면 전체의 GDP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유기업들이 적자 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국가가 당연히 보조금 넣고 이거에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 요구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경제 체제를 이걸 힘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트럼프 임기 내에 앞으로 1년 반 내에 이것이 해결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올해 놓고 보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지금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미국이나 중국 여기에 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 중간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기업이 경기가 나빠지면 뭘부터 줄이냐 그러면 맨 먼저 줄이는 게 이 부품 소재 이것의 주문을 먼저 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동률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재고를 줄이고 네 번째는 사람을 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은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 통계를 놓고 보면 수출이 연간으로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우리만 지금 17% 18% 준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국이나 일본이 이게 전쟁하면서 경기 나빠질 걸 상정을 해서 먼저 중간재, 소재, 부품의 주문을 먼저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받는 거죠. 두 놈이 더 싸우면 싸울수록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 우리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최대 피해자다. 근데 이제 다음 단계가 기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그리고 금융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무역 전쟁이 터지는 거를 기술 전쟁, 금융 전쟁에서 우리가 버냐 못 버냐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 네, 기술 전쟁에서 화웨이 힘들어질 때 삼성전자가 좋아지고 뭐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안 환율이 7을 뭐 넘어서서 지금 한 7.1이 됐나요? 네. 안 됐나요? 그 정도 상태에 왔는데 네. 어디까지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위안 환율은 제가 볼 때는 선절하 후절상입니다. 그러니까 절하의 폭은? 그래서 지금 미중의 관계에서 저는 그것이 트럼프 지지율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처럼 저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민주당의 후보들보다가 지금 조 바이든한테 밀린다 그러죠? 지금. 다 밀리면은 네. 중국은 이제는 대놓고 환율 조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천억 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5%를 때리고 2천억 불에서 30%를 때린다고 하면 네. 그걸 상쇄하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7.6 이상까지도 절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6 정도를 봐야 될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7.6 정도로 어차피 이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받은 상태에서 겁낼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협상을 통해가지고 종합무역법은 협상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네. 다른 압력을 집어넣으면 중국이 환율 절상을 다시 6.9 정도로 한 10% 낮추고 네. 또 이게 환율을 지금 3천억 불에서 10%를 때린 것을 상쇄하려면 그 정도는 가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인 압력이 더 들어오면 제가 볼 땐 중국은 한 6.3까지도 절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레인지는 6.3에서 7.6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네. 중국이 생각하는 감내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이 어디냐 그러면 제가 볼 때 6.3 수준인 것 같아요. 5대는 힘든가요 지금? 뭐 그것도 이제 상황을 다시 봐야 되는데 5대 얘기도 나오고 6.3은 과거 저점이 6.3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중국이 지금 무역에 대해서 미국과의 무역을 그걸 중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전체 수출에서 지금 미국의 비중이 한 18%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이게 82%가 아더스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금년 상반기에 미국하고의 전쟁에서 대미 수출이 그렇게 줄었는데도 토탈 수출은 줄지 않았냐 그러면 82%가 유럽이라든지 아더스 지역이 커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가는 것의 수출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네. 지금 중국 정부가 보는 것은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3천억 불에 대해서 10% 때린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그 3천억 불이 보면 전부 잡지, 핸드폰을 빼놓고는 네. 전부 잡파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제품이고 타격이 크죠. 여기에 이 10% 절상을 한다거나 보복관세를 받았을 때 네. 실업률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환율을 7.6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은 실업률 때문에 이것을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경제 네.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중국으로 놓고 보면 지금 무역 수치 자체보다는 오히려 사회 안정 여기다 포커스를 하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대미 전략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져가게 돼 있고 협상에 네. 응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렇게 압력을 넣었을 때 중요한 것은 중국 기업들의 실업 사태가 얼마나 나오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출 자체가 늘었고 줄었고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간의 경제 안보 갈등 동시에 겹쳤습니다. 둘 다 그 올림픽 아마추어 권투의 그 헤비급 파이널전하고 뭐 페더급이나 미들급 파이널전쯤 되는 이런 대규모 이 핵펀치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에 우리 경제가 놓여 있고 또 우리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홍콩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상당한데 지금 홍콩 사태까지 터져서 우리는 2중, 3중으로 어렵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방금 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자체로서 우리한테 오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또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지고 또 뭐 만에 하나 거기에 무력 진압 사태까지 벌어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오는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우리한테 영향이 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또 금융당국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 또 한일 간의 갈등 여기에 대해서 홍콩의 아주 심각한 사태 혹시 블랙스완처럼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대처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해서 기업들 또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전부 이런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한 번쯤의 생각은 가지고 가야 될 시점인 걸로 보입니다. 한성원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